기도드립시다.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되 약속대로 완전히 구원하시고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은 백성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정 속에 아브라함의 집에만 복을 주시고 이방인들은 저주로 다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의 집에 복에 그는 예수님을 보내주어서 예수님을 중심해서 나라가 세워지는데 시온산 정부 말씀대로 시간표대로 이루시는 아버지여 아들을 희생시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서 역사하시고 오순절 초막절로 열매를 원하시는 아버지 뜻을 이루시나이다. 오늘도 대언기도 믿고 왔사오니 우리 사정자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잘못을 잘라주시고 여호와의 초막절에 완전히 고쳐서 흠과 점과 티가 없이 완전하게 시온산 정부에 가서 영생 본락을 함께 누리게 되었나이다. 이 아침도 우리의 죄가 무엇인 것을 구약의 사마리아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고 저들이 선악과의 진로 폐역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마귀를 따라서 390년 동안 아수르에 가서 종도 다 죽었나이다. 오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깨닫고 우리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교훈하는 대로 예수만 바라보고 세상 보지 말고 좌우를 보고 치우치지 말고 오직 기록된 말씀만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가야 되겠사오니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 10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냐? 제단입니다. 제단이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복된 제단이지 하나님 떠난 제단, 사탄의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인데 마귀가 달라붙습니다. 계속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자, 에덴 동산 아담 가정이 뱀한테 넘어갔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포면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구약 사람들은 마귀를 못 이깁니다. 한 사람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의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서 의인으로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아버지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이 무엇입니까? 그 궁금한 일이죠. 오늘도 교회가 하나님 섬기는 걸 잘 몰라서 세상 길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 대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낸 자를 믿는 것이지.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누가 보냈어요? 독생자. 그러니까 독생자만 따라가면 된다. 그 하나님 일이다. 그래서 마태 6장 24절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쪽 주인을 섬기면 저쪽 주인이 화가 나고 저쪽 주인을 섬기면 이쪽 주인이 화가 나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돈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 돈이 싫어해. 한쪽을 버려야 되는데 아직 못 버렸어요? 버렸어요. 어느 쪽을 버렸어? 하나님 버렸어요? 돈을 버렸어요? 대답 못해요. 돈이 오면 또 따라가. 돈이 따라간다니까요. 사람이 돈을 따라가요. 그게 선악과 질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새길 말씀, 예언서를 다 새겨야 이
물질 세계가 사라지고 예수 세계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세상 보지 않았어요. 세상을 등지고 베드로 바울 같이 사명이 있어서 성령이 역사했어요. 근데 성령이 오기 전에는 베드로도 실패했어요. 고기도 못 잡지. 자,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갔지.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가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니 일을 잘 하더라고요. 자, 우리도 지금 많은 실수를 하는데 초막절에 근세를 주면요, 잘 할 깁니다. 5개월에 철장 근세로 영을 항충을 이기고 많은 사람을 포로에서 찾아올 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농사 일로 볼 때에 포도원, 포도밭의 비유, 포도원. 그래서 포도원은 이사야 5장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열두 집하고 나무는 유다 사람이고 포도원의 농부는 하나님이고 이사야 5장도 말씀했고 요한복음 10장에 15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열매 안 맺으면 가지를 찍어버린다. 열매 맺기 위해서 거름을 주고 약을 쳐주고 잘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생활이거든요. 육적 생활은 사탄의 세계인데 이 땅에 뭐 백만장자 뭐 세상을 다 차지해도요 소용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 16장에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이 생명보다 귀하냐? 물어봤죠. 제자들 처음 듣는 소리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은 갈릴리 어촌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 예수보다 더 좋은 곳이 없으니 너희들 가까운 부모나 처자식이나 전토나 그 무엇이라도 예수님보다 앞에 놓으면 안 된다. 예수가 1번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인데 그 열매가요 개포도요. 그래서 솔로몬이가 개포도 밭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 총명을 줘서 참포도나무를 줬는데 뱀이가 들어와서 사탄이 들어와서 사람을 찍어넘겼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요 정욕과 탐심이 나오니까요 장가를 700번 갔어요. 정식으로. 그 누가 주례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례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결혼은 주례자겠죠. 주례자. 아니 무슨 사람이 700번을 장가 가느냐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첩이 300명이라 첩은 결혼 안 하거든요. 데려오면 되거든. 그 정실 부인은 결혼을 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게 합법적인 부부요. 그런데 분명히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아 너 부모를 떠나가서 네 아내와 한몸을 이루어 가정제도거든요. 일부 일처. 그런데 용이 들어와서 일부 다처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선악과 열매다. 선악과가 이렇게 사람을 망쳐버린다. 그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인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그게 이제 사람이 많이 태어나고 국가가 커지고 근데 재단도 많이 해요.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도 많이 짓는데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에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겉으로 볼 때 요즘 뭐 교회당 건물을 아주 멋있게 많이 짓잖아요. 돈을 뭐 3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있어요. 지금요. 이런 큰 교회들이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는 좀 어리어리하지요. 외부적으로는. 그런데 그 안에 용이 딱 차지했다. 추상이 있다. 추상. 우상. 주인된 우상.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내가지고, 야, 뒤집어퍼, 뒤집어퍼, 심판해. 그래서 아수르가 와서 잡아갔는데, 이유는 회개 안 했다. 그 호세아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호세아 1장부터 사마리아는 내 백성이 아니다. 실물 교훈으로 호세아 가정에 호세아가 결혼해서 자식을 생산했는데 이름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피를 쏟고 죽을 놈이야. 나는 너를 불쌍히 안 여겨.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도 호세아는 알아들었죠. 아하, 하나님 노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열지파를 버리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고멜이 도망갔을 때 또 찾아왔거든. 그게 뭐냐, 버려도 나중에 찾아온다는 거. 몇 년 만에? 390년 만에 찾아온다. 자,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2절,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두 주인, 그게 사탄도 하나님도 같이 겸하여 생기는 거예요.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죄가 허물이거든요. 허물죄자인데 너희 허물이 이것이다. 하나님만, 유일신만 믿어야 되는데 왜 다른 신도 있다 하느냐. 오늘 WCC 다원론 그 내용이 똑같은 건데요. 하나님만 참신인데 마귀도 그 사이에서 알라도 신이다, 불교도 신이다, 이방 종교를 받아들인 것이 오늘 세계 교회협의회입니다. 이게 5억 6천만 명의 교인이 엄청 크도 말 세계적으로 이게 큰 바벨론이에요. 그렇게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짐승을 탔다. 그 짐승이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다. 근데 음녀의 손에 금잔을 들었더라. 돈. 돈이 최고다. 그래, 물량주의 교회. 그 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 일곱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대의 교회, 라오디가 교회, 다섯 교회는 물량주입니다. 세속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7대2로 나눠집니다. 5대2로 나눠집니다. 책망받은 교회는 다섯 교회고 일곱 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는 두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 촛대다. 계시록 11장에 두 촛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이렇게 적은 숫자가 남고 많은 숫자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것이 큰 거울이 모세 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벗겨매고 요단강 건너갔고 그 나머지는 다 애굽에 수박 참외 먹고 고기 먹고 마늘 파 이거 육체의 양식을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그게 고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악과 만든 이유 때문에 선악과가 몸에 들어오면 결과가 그것이에요. 선악과는 열매가 우리 사람 몸에 들어오면 4-7년 동안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원인은 선악과입니다. 그 선악과 만든 예수님이 이제 와서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그 예수가 사랑에 철철 넘치니 그냥 주면 불법이거든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주려면 같이 줘야 되지. 그렇게 아브라함의 집에만 사랑을 주려고 아브라함 집에 언약을 세우고 사탄을 붙여서 100%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100% 사랑을 부어가지고 구원하면은 옆에 있던 사탄이가 코가 빠지지. 아, 우리가 허수겠구나. 우리는 사람을 공격해서 죄만 짓게 하면은 하나님이 죽이니까 그거 싸닥했는데 하나님은 엄청 사랑에 철철 넘쳐서 자기 백성이 죄 짓고 죽어도 책망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야단도 안 치고 그냥 얻고 가시니 마귀가 꼼짝 못하고 우리가 졌다는 거지. 마귀는 제일 바보가 마귀요. 따라합시다. 사탄아, 너는 바보야. 알았어요? 결론은 그거요. 자,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요. 인간이 뭐 줄,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사랑받을 거 아닙니까? 그 인간이 완전하면 하나님 사랑을 주면 불법이잖아. 응? 그렇잖아요. 주려면 똑같이 줘야 되는데, 에서는 안 주고, 야곱만 주면은, 에서가,
하나님 놔둬 주세요. 이렇게 하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근데 야곱을 택해서 마귀와 싸워서 자빠지면 이렇게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그 시건치 아니한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거짓말 못하셔. 하나님은 두 가지 못하지요. 약속을 변할 수가 없고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히브리 6장에 그 하나님은 다 하지만은 두 가지만 못해. 당신이 세운 120년, 400년, 70년, 세일에, 70일에 성경의 연대 날짜 못 건쳐. 또 거짓말 못 하셔. 우리 연대도 안 믿고 거짓말 하겠으니까 큰일 났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놓고 너희가 못 지킨다. 내가 천막지를 가서 고쳐온다. 그게 이제 우리 소망입니다. 응?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일에서 우리 기쁨 소망이요. 그분이 구름 타고 올 때 만나려면은 이 나머지 예언을 읽고 드리면은 성령이 와서 강권으로 끌고 가서 머리서 발까지 터지고 상한 거 다 치료해서 변화치 만들어서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자 하는 것입니다. 천년 시대 가서나 무궁 시대 가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지. 요즘 같이 화만 나가지고 속이 답답하고 우울증이 생기면요, 그게 천년 시대가 저주지 뭔 축복입니까?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전문은 애기가 걱정이 있어요. 엄마 저지만 다 됐지. 예? 그게 뭐 공부 걱정입니까? 뭐 나라 걱정입니까? 뭐 걱정합니까? 애기가 애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꾼들은 신경 쓰지 말고 예? 주님이 인도자고 구원자인데 알아서 다 해주는데 그걸 믿어야 되는데 사탄이가 못 믿게. 그래 근심 걱정 생기고 자꾸 애교배 가자 그러고 자꾸 돈 벌러 가자 그러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못 섬겨. 그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그 두 마음을 품었다. 마음이 많지만은 하나님 마음 마귀 마음 두 가지 마음. 그 열지파는 우상을 하나님께서 착각했어요. 왜 그랬냐? 왕이 말이요. 그 솔로몬의 신하가 아주 충성하는 신하인데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솔로몬을 대적하고 나라를 열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줬지요. 이름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가 두 사람이요. 1세, 2세. 자, 900년은 1세고 700년 2세인데 지금 호세아는 700년인데 그러면 여로보암이가 뭐 이렇게 했어요? 열왕기상 12장 보면요. 이스라엘아,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송아지 몇 마리 만들었어요? 몇 마리? 두 마리. 한 마리는 베델에, 한 마리는 단에. 이게 송아지 두 마리를 금으로 만들어 놓고, 야, 이 송아지가 하나님인데, 저 유대 사람은 여호와 믿잖아. 그때 저 사람들은 7월 15일이 속개날이지, 초막절이지. 우리는 8월 15일을 한 달 늦게 하자. 그래서 날짜도 건쳤어요. 마귀가. 그 열지파가 거기 속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안 옵니다. 절기 지키러. 그래서 38세는 꺼놓고. 그 자기들끼리 하나님 만들어 믿는데, 그것이 금송아지 돈의 하나입니다. 돈 하나님. 금송아지 하나님. 자, 출애굽 때도, 모세 총회가 가는데, 대제사장 아론이가 모세가 산에 십계명 받으러 갔을 사이에 40년 40일 동안에 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 앞에 야단 맞았지요. 모세가 십계명을 던지니 계명이 깨졌어요. 그 무슨 뜻이냐? 하나님 백성이 땅에서 마귀 섬기면은 예수가 와서 십자가 죽은 것을 첫째로 보여주고 그래 그때 아론이가 모세 보고 내 주여 노하지 마세요. 이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 달라기에 내가 금을 풀무불에 던졌더니 용랑로에 그 신기하지요. 그 금이 지대로 송아지가 돼서 걸어 나왔어요. 잘 들려요? 이 소리 잘 들려요? 목사님 들려요? 이상하지요. 아니 대제사장님이
그런 거짓말 하느냐? 지가 만들어 놓고 모세가 예수님인데 내 주여 형이 동생 보고 내 주여 노하지 마세요. 당신도 아시면서 왜 그럽니까? 그 송아지 내 맞는 거 아니요? 불 속에서 지어서 걸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목사님들 설교야. 예? 설교를 조작합니다. 성경 본문을 외치지 못하고 자꾸 땅의 소망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그게 사탄 사상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혼합될 때에 스룹바벨 역사로 태산을 무너뜨리고 머리돌 다림줄로 하나님 인으로 강권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좀 순수해야 되는데 이게 사탄에 들어오면 이제 복잡해져요. 자꾸 머리를 돌려가지고 인간 깨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싫어하는 거예요.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 이 목사님은 내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얼마나 순수하냐. 7살 때 엄마가 들에 이삭을 주러 가요. 농사 없으니까 이삭을 주고자 밥을 먹을까 합니까? 그저 논이 없으니까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유성아, 그때 옛날 이름이 호적의 유성인데 유리유자 성품 성자인데 유리 성품 깨지잖아. 이름을 또 이상해지는데 유성이 뭐냐? 유성아, 나 저기 이삭을 주올 테니까 너 요 우케멍성에서 어제 주소온 거 햇빛에 말라야 방아 찌가지고 밥에 먹거든. 여기 여기서 가죠. 동네 달도 오고 새도 오니까 요 잘 지켜 알았어? 엄마 갔다 와 하고 여기서 해야 여기서 거기인데 갔다 오니 아침에 가서 오후 4시 5시 들어오니까 하루 종일 개가 거기 서 있더라 걔. 그럼 시도 거기서 하고 그 자리에서 화장실 도 안 가고 왜 혹시 화장실 간 사이에 새가 와서 그 주소면 엄마한테 혼잔하거든. 그렇게 순수한 사람이 이 유성이요. 근데 계시록 받고 나서 계시록 받을 때는 야 그 유성은 그 유리 성품을 깨지니까 그 이름 바꿔치우고 이제 내자라 내자 우리를 짜드짜짜로 그래서 내자 이름 받았어요. 응? 근데 거기 가서 7년을 배우는데요 많이 배웠어요. 아 저렇게 해야 된다. 성경이 가는데 따라간다는 거, 하나님이 인도할 때 따라가 죽어도 간다. 그것이 신앙이지. 내 지식에 맞으면 따라가고 내게 안 맞으면 안 따라가고 그건 바벨이에요. 그건 아담 계통이에요. 예수 계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기록한 대로 간다는 거, 그 한마디. 그럼 포도나무가 갔으니 또 시대의 대표 종들이 갔으니 우리 마지막으로 기록한 대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선악과를 따라가니 두 주인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교회는 커져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 바벨 교회가 됐다 그 말이죠. 그 두 마음을 품었는데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누구를 통해서 강대국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큰 나라를 들어서 조그만한 야곱의 나라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계속 얻어맞았어요. 지금까지 3500년 동안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들은 매냥 면만 맞습니다. 면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일곱 머리를 몽둥이로 쓰는 것이 이사야 10장 5절에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 막대기다 그렇게 했어요. 그 때려서 복을 준다는 겁니다. 고맙잖아요. 그 구약 사람들은 우리 모델인데 면만 맞고 물론 순교한 사람은 왕권이지만은 백성들은 거의 다 저주받고 죽었단 말이죠. 그럼 종말에 예수님 피로 택한 사람들은 무조건 영혼은 구원이고 그 다음에 한란시대 택한 사람은 무조건 왕권이고 새시대 가고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놓고 붙여보니 안 돼. 계속 이제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법을 세워서 새롭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적한다. 아버지 우리가 만든 사람이 약해서 안 되니까요. 뱀을 못 내게요. 내가 직접 가서 성경 이루고 뱀을 잡을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안 맡겨지나.
안 되니까. 사천 해보면 안 되니까. 사천 연간 해도 안 돼. 거기 예수님 직접 가서, 이사 41장 동방역사. 내가 만대를 정했는데, 정한대로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네? 사지 3장 13절에. 동방역사. 말세 중에 특권. 제의를 구하면은 아주 육체를 뜯어 건쳐서 불 속에서 안 죽게 다니엘 세 친구 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데 거울과 실물인데 구약의 거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너 안 되지 분명히. 그러면 되도록 하려면은 예수만 따라가야 돼. 예수만 힘입어야 돼. 예수 옷을 입어야 돼. 예수 이름을 가져야 돼. 예수밖에는 없네. 그 우리 사상이 그 예수님이 싫어한 거 안 해야 돼.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그래도 우리는 자꾸 끌려가잖아. 미혹받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초막기를 고쳐 사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3대 절기는 성자, 성부, 성신이고 구약의 절기는 인간들이 모이는 절기요. 유월절 양을 잡아야 돼. 해마다 집집마다 1500년 동안 모세로부터 예수님까지 그래도 의인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풀 먹는 양 잡아 고기 먹고 피 바르고 보릿단 흔들고 추수감사절 지켜도 그 민족이 예수를 영접지 못했다고 말해요. 왜요? 마귀가 딱 자꾸 안 놔주는 거예요. 그게 마귀 지독한 놈이야. 응? 하나님 동산 6일 창조를 꼴딱 삼키고는 영원히 차지하고 발악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창세전에 3대 절기 정하고 절기로 회복을 하셨고 당신이 대신 죽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만민에게 역사해서 열매 맺게 하고 종말에 재림 때는 13만 4천 명을 구름 타고 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마귀가 입을 딱 벌리고 아 우리가 졌다. 우리는 애를 많이 써도 하나님은 정말 참신이시다. 우리는 가짜다. 그래 아마겟돈에서 끝장내는 거예요. 그럼 새 시대는 마귀가 없어요. 아마겟돈까지 있지 그저 그 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은 구약이 목적이 아니고 그때 보여주는 거고 지금이 목적이에요. 이제 이거를 이 예언서를 예배 시간마다 나는 읽고 여러분은 듣고 또 인터넷 보는 사람들도 나는 여기서 읽지만은 전파를 통해서 미국서도 듣고 저 지방에서도 들어요. 우리는 그거밖에 못해. 읽고 듣고 그 나머지는 성령 몫이에요. 예? 성령이 와서 고쳐 데려가야 되지. 여러분이 이 예언서 외워도요. 안 고쳐져요. 선악과가 딱 박혀서요. 선악과가 안 나가요. 아담부터 죽었잖아요. 응? 그렇게 죽음 사망을 없애는 것은 생명이 와야 되네. 생명, 새 생명이 예수인데 예수님이 땅에서 피는 우리 죄를 담당해서 유월절이고 아담의 죄가 우리 피 속에 섞였는데 이 원죄는 여호와의 책에 말씀을 먹어야 이게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 25장에 오래 묵은 포도주를 잔치를 하면은 사망이 영원히 없어지리라. 그 한마디. 스가랴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과 싸우다 죄를 짓고 넘어졌지만은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이에요. 이 목사님은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 3장 1절에서 8절이에요. 이렇다 이게요. 그 사람들 보던 망신이지. 무슨 맛의 주홍이 넘어지냐고. 이 사람은 스가랴 3장 1절부터 읽어봐. 성경은 길이야 길.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 못 가는 거예요. 사무점 가는 것이지. 그리고 8절에 예표 정도 나왔는데 거기서 순이 하나 나와서 새길 말씀을 다 새기면은 하루에 제약을 싹지하면요. 스가랴 사장의 순금등대 감나무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하니까 힘도 능도 쓸데없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수리밥을 택해서 인을 맡기고 머리똘똘 맡기고 다림줄도 맡기고 목통도 맡기고 측량줄도 맡기고 네가 다 하라고. 그러면 수리밥도 사람인데 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사명자 사람을 구원하라고 사람을 내보냈는데 여호와의 신께서 일곱 명이 그래서 역사에서 초막절에 열매 맺고 5개월에 항충 이기고 채취 하고 올 때에 하나님 영광이 동방에 나타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다. 어둠이 땅을 덮었지. 그렇게로 계시록 9장에 56년 동안 흑암이 덮인 이 땅에 하나님 인이 나타나서 어둠을 이기고 어둠에 포로된 양떼들을 종들을 찾아오는 것이 5개월의 한란이 우리 앞에 온대도 원수 피해 없도록 완전 역사합소서. 하나님이 이 예언을 하셨는데 이거 사람이 못 이루어요.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 못해요. 그래서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이 성가가요. 당신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 말아라. 염려가 되지만은 너는 못해. 하나님의 큰 경륜 모든 것을 이루리. 이 말세종들이 고난이 많아요. 몸도 아프지, 가정에 우환이 있지, 걱정이 있지. 그거 다 맡기라는 거예요. 너 해결 못한다. 병원에 가도 안 된다. 하나님이 초막결에 고쳐야 된다. 응? 우리 원로 목사님, 응? 김 목사님 그 말 잘 해요. 사모님 많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오랫동안. 그 노인들이 두 분이 걱정이 많아. 고생도 많고 몸도 제대로 못 들어주는데 얼마나 힘들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어려울 때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언제? 저 초막절 있잖아요. 초막절 가면은 하나님이 아주 신품으로 신품을 만드는데 신품으로 아주 젊게 얼마나 평생 목회하고 우리 계시록 전도지 받고 와서 나 이런 설교 처음 들어본대요. 그분 집중 나한테 난 목사님까지 그분 86세인데 87세인데 나보다가 10년 위에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겸손하게 나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 설교 90번 하는데 성경 구절도 그렇게 많이 한 사람 처음 봤대. 그 왜 그래요? 그분이 말씀을 찾기 때문에 찾았다 그 말이죠. 그 부천서 여기 주일마다 오잖아요. 86, 7세면 노인이잖아요. 노인장애잖아요. 나는 아직도 그거 되면 소년이지. 77세니까. 그래, 그분들이 보는 그 길, 관점이 성경이라 성경. 그래, 그분이 감독교육 목회할 때도 계시록을 참 좋아서 했는데 여와 보니까요. 엉터리란 거예요. 안 맞다. 그래, 지금도 한국에 계시록 설교자가 많은데 다 엉터리요. 자기 나름대로 어째 주신 거 모아가지고 되지도 않은 소리 하거든요. 오히려 안 하는 게 좋아요. 확신이 없으면. 또 사명을 안 맡았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남의 사명 건드립니까? 도둑놈이지. 그 말씀 도둑놈이요. 응? 우리 수도원 있을 때도 이 목사님 7년 동안 수도원 할 때 전국 목회자들이 거의 다 왔을 거예요. 수양회 때도 여름에도 와서 그 계룡산에 산이 높고 물이 좋아요. 그 수양 타고 수도원의 설교도 듣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 고향사님인데 김하봉 목사는 난 양심상으로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 목사님이 마귀가 들려가지고 이 목사님 머리에 용이 다 앉았다는 거예요. 용이. 그럼 자기는 그 계시록 거기서 수도원에 세울 수도원에 배운 걸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 계시록 해석은 김하복 내가 김하복이가 새 이름이요. 이 목사 이름 준 거예요. 원래 이름은 오식이요. 우리도 다 초등학교 5년 선배요. 고향에 의성에. 근데 대구 803서 받았대. 여러분 그게 목사요 사기꾼이요. 사기꾼이지. 차라리 명등골에 가서 사기를 쳐라. 응? 목사하지 말고. 어떻게 순수한 양을 양떼를 모아놓고 그렇게 강대상에서 이 목사가 받은 계시록을 자기가 받았다고 따돌리느냐. 그 영이 성령이요 귀신이요. 귀신 영이 들렸어요. 귀신은 참말 못해요. 거짓말 하지. 응? 거기서 배운 사람이 문재선이야. 또 성산여주기도 원장. 또 간판으로도 예수의 장로의 간판 붙였어. 자기가 또 총회장 이렇게. 이런 사람 볼 때요. 참 양심이 아프다 이게. 왜 그러냐. 뭐가 들리긴 들렸구나. 이거 본정신 아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영과 영이 싸움인데 악령과 성령이 싸우는데 싸움의 무기는 기록한 말씀입니다.
기록한 말씀을 하나님이 줘서 하시는데 자기들은 받지도 않고 남의 거 배워가지고 예를 들면은 저 카스타라 빵 공장에서 빵을 떼다가 팔아. 한번 떼오면요 다시 안 가고 그것을 그걸 자꾸 파니까 빵이 곰팡이 나서 먹지 못해. 예를 들면 그래. 예? 알았어요? 그 나는 이제 수도원 다닐 때 컬컬한 올라갑니다. 목회하다가 왜? 본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또 회개하고 또 양식 받고 또 내려와서 또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안 와요. 아주 그게 우리 구의사재단이 예표 때는 본부인데 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번 받고 가서는 안 오는 거야. 그렇게 빵에다 썩어서 곰팡이나 그걸 먹게 양이 죽잖아요. 그러면 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파주에 거기서 또 김하봉 목사가 김일성이 내려오면 손만 넘부터 죽는데 또 그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거기서 뭐 하느냐 버섯공장인데 버섯공장 버섯농장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저 강화도에 땅을 사놨어요. 20억 주고 그런데 내가 인신공격이 아니고 그 사람들 생활이 영 틀렸다는 거예요. 이 헌종옥 집사 우리 집에 왔다 갔잖아요. 아파서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 저 강남에 어떤 사기꾼이 그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김 목사한테 가서 목사님 내가 저 빌딩 하나 사는데 돈이 10억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로 10억만 빌려주면은 내가 금방 갖겠다 했어. 근데 그분이 몸이 안 아픈데도 하나 지금 병이 있는데 목사 안수 좀 해줘. 안수하게 났습니다. 그래 금방 나 그 사기를 쳤어. 그 사기꾼은 사기꾼으로도 당하는 거야. 그 자기가 내가 능력 있는 거다 환자가 나왔으니까 그 환자가 하는 말이 내가 빌딩 하나 사는데 돈이 부족한데 목사님 좀 돈 여유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그러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졸음 맡아서 안 오는 거야. 뛰겠지. 그렇게 헌집사가 사기꾼은 사기꾼 돈을 취하는구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은 왜 사느냐 왜 밥 먹고 숨 쉬고 잠자고 사느냐 목적이 뭐냐 이게요.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왜 사느냐 호시아가 되어야 된다. 호시아가 이스라엘 살려야 된다. 그럼 하나님 뜻을 전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전도 이 CD 만들고 이제 계시록 책 만들어 하잖아요. 이 10만 것씩 하면요 한 10달 쓰는데 막 우리 전국에 막 안 받은 사람 없을 것 같아. 거의 다 받았을 거예요. 그래도 아무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처음 본다는 거예요. 드문드문 나온 사람 안 받잖아. 잘못 만나니까. 어쨌든 주님 시킨 대로 다시 연하라. 판에 새겨라. 하박국 2장에 판에 새겨라. 그게 판에 새겨서 이제 이 문서운동. 문서운동이 뭐냐면 이 판에 새기는 거예요. 이 CD도 판에 새긴 거고 그래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전해주면은 자기도 조용히 집에 가서 듣고 그래 여기 오진 않아도요 이제 10일 하나만 터지면요 우리나라 절반 살아요. 이 말씀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때는 이제 우리 방송 설거 나가요. KBS 가서 예? 그럼 아침에 등음을 가는 거 아니고 뭉쳐라 용사를 그거 나가고 15장 하늘 높이 솟아오른 옥교당가 나가고 그렇게 선진국가 된다고 선진국가가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예배된다고요. 예, 희석이가 분명히 이사 찾아갔죠. 급하니까 전쟁 나니까 그 미리 보여준 것이라요. 그런데 지금은 거짓 선지가 뭐 조창기도 와서 무슨 뭐 허술하는데 예, 우리나라 사명도 모르고 유단대 이걸 이제 아수르가 와야만이 그때 이제 급하니까 찾아와서 또 아수르 군대가 우리 재단에 초막에 기도하니까 18만 50명 죽으니까 이거 세계 뉴스 톰 뉴스지 신문에 나가지 그러면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 우리나라는 유다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유다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어요. 창세기 49장에 예? 그 유다를 범할 자가 없어요. 그리고 유다 집에 다윗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골리앗 잡았어요. 예? 비록 도망가는 신세지만은 이겼어요. 다윗의 왕국, 평화의 왕국, 그 아들 솔로몬이 세계 이름 있는 왕이요. 솔로몬 가면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삼손 드릴라 영화도 나왔지만 다 아는 사실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성도들은 구약에는 실패했지만은 예수님은 대장이기 때문에 승리했다. 이겼다. 십자가를 이겼다. 또 이긴다. 그래서 구약을 보고 나를 보고 이제 진리를 따라서 예수를 따라서 어디든지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새 언약으로 새 사람 됐으니 새 일로 새 역사를 해서 용을 잡고 공산당 죽이고 이 땅에 이방 종교 그리스도인지 다 죽이고 불못에 던지고 우리께만 살자 그 말이요. 이게 성경 원리요. 그러니까요, 여기 사마리아가 두 주인을 섬긴다. 두 마음을 마귀도 하나님도 그러면 될 줄 알고. 그래서 3절에요. 저희가 이제 그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4절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그 마귀 말이죠. 자기 생각이죠. 거짓 맹세를 발하여 언약을 세우니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생각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인진은 쑥인데 육모초거든요. 그 쑥이 밭에 들어오면요 뿌리가 깊어서 잘 죽지도 않고 잘 캐내지 못하는데 이 밭에는 곡식만 있어야 되지 쑥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 교회에 마귀가 들어와서 인진같이 쑥물을 냅니다. 이게 계시록 8장 10절에 셋째 천사 나팔 보면은 강과 물샘에 별이 떨어졌는데 그 물이 쑥물이 됐다 했죠. 3분의 1이. 그 공산주의 국가에는 모두 종교가 쑥물입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용이 들어서 열지파가 쑥이 됐다. 자, 사마리아 거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금송아지인데 베델인데 베델이 옛날 말로 베데웬이요.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송아지를 하나님을 믿는데 아수르 사람이 송아지를 가져갔어요. 그 바벨론 사람도 솔로몬 성전에 금과 은과 기명 그릇을 하던 불줄기까지 다 가져갔어요. 70년 동안 하나님 화가 났어. 그래서 시드기야는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눈이 빠져서 잡혀갔잖아요. 그게 인본주의란 말이죠. 아담부터 모두가 다 잡혀갔다고요. 그럼 우리는 왜 구원 받았느냐? 하나님 사랑 받았지요. 독생자 사랑, 또 말씀 사랑, 세일 사랑, 구의사 사랑, 순금등대 사랑. 우리는 참 수지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짜로 다 받은 거예요. 예?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사랑 받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어깨가 들썩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랑받을 그릇도 못 되는데 사랑을 강제로 막 부어주니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럼 오늘 WCC는 바로 사마리아 사상인데 돈 따라갑니다.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 야레방은 싸움의 방이죠. 그 아수르방 오늘 푸틴인데 이 교회들은요 지금 뭐 교회 자랑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3천억이다 4천억이다 하지만요 그 다 푸틴의 밥사발이에요. 푸틴이 다 가져간다고요. 자,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개의를, 개의는 인본주의인데요 인간의 계획 부끄러워할 것이다. 자, 사마리아 왕은 물리비어 거품 같이 멸망할 것이며 장마철에 물위에 거품이 뜨잖아요. 금방 사라지잖아요. 눈 깜짝새. 그게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인본주의로 협상주의로 마귀와 손잡았더니 하나님 심판이 와서 갑자기 아수르 잡혀갔다. 자, 이스라엘에 제외된 아벤의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려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려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게 계시록 6장도 있거든요. 여섯째 인을 때면은 심판인데 산아 바야 나를 가리워라. 누가 예수님 진도날에 서리요. 준비 못 돼가지고 정황서 따라가다가 순교자 편인 못된 사람은 육체 심판 받아야 돼요.
9절부터는요, 벌써 심판받을 죄가 있으나 깨닫지 못하고 버티다가 잡혀갔는데요. 사마리아 열지파가요,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그 기브아 시대는 레위 사람이 첩을 뒀는데 그 첩이 예루살렘에 유다에 갔다가 그 자기 친정이 거기인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 싫어서. 그 레위 사람이 사마야 살았는데 그래 나 아내를 찾아가서 데려와다가 베냐민 땅에 잠을 자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그 레위 지파의 그 철을 강간해서 죽여버렸어요. 그게 기브아 시대에 범죄라 했어요. 이 사사기 1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런 악한 죄를 지을 때 심판하지만은 그래도 회개 안 하겠나 기다렸는데 회개 못하고 아수로 잡혀갔어요. 자,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징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해요. 그래도요. 안 버려. 때려서라도 데려오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390명 때렸어요. 열지파를. 자,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두 가지 죄. 그게 두 주인 섬기고, 금송아지 믿고, 하나님 믿고. 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소는 길을 들여 부립니다. 송아지가요, 바깥 때 금방 못 갈아요. 앞에 사람이 잡아당기고 뒤에서 밀고 그 밭을 가는데 한 1년 하면요, 그 송아지가 밭에 혼자 갑니다. 길을 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그럼 사마리아는 하나님 버렸다. 구원 방법은 유다 집에 와서 붙어라. 이것이 짝이, 이 말씀 짝이 에스겔 37장 15절에 막대기 두 개를 취하라 에스겔아. 예, 한 막대기는 유다라 써라. 한 막대기는 에브람 써라. 두 개를 묶어라.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일두 지파가 구원을 받는 데는 구약의 막대기 예언을 막 붙여서 하나가 되는데 그것이 요한 사도에게 준 계시록 7장인데요. 열두 지파가 용 잡는 군대로서 인을 맞고 나오는데 제일 먼저 어느 지파가 나와요? 유다 지파죠. 유다. 계시록 7장 2절에 유다 지파가 먼저 인을 맞고 나와요. 3절에 그 유다 지파 밑에 다른 지파가 쭉 와서 다 하나하나가 돼서 계시록 11장에 증거 마치고 14장 시온산에 섰는데 14만 4천 명이에요. 그래 창세기 49장에 유다는 형제 찬송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알았어요? 그 구원의 방법의 순서가 있어요. 먼저 나중. 그럼 종말에는 스룹바벨의 유다 총독이요. 우리 재단의 유다 총독입니다. 총독 재단입니다. 예? 업신여기지 말아요.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됐어요. 총독이요. 예? 그래서 왕이 요셉아 내 참 총명하네. 어찌 너는 다 알고 있느냐. 요셉아 내가 왕이잖아. 애굽에. 근데 너보다가 좋다는 건 왕상밖에 없어. 너는 이 왕상 빼놓고는 나보다 앞장섰어. 너 하나님 종이지. 그래서 요셉의 말에 쩔쩔매 애굽 왕이. 그래서 요셉이 때문에 야곱의 70인이 애굽에 가서 이민 가서 고센 땅에서 예비처에서 400인을 살고 나오는 거예요. 그 출애굽 역사가 재림 예수 역사와 같다고 이사야 11장 16절 했잖아요. 그 유다는요 대단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가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가 장가갔는데 아들 셋 낳잖아요. 알아요? 창세기 37장에 셋 낳는데 마누라 죽었어. 또 큰아들이 장가갔어.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지. 그 큰아들 또 죄짓게 죽었어. 마귀가 유다를 공격해서
아들 죄 지켜서 죄만 지면 하나님 죽이거든. 마귀가 야 잘한다. 내가 죄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쳐서 유다의 큰아들 죽었다. 그 둘째 아들 오남 보고 야 저 너 형수가 혼자 되었으니까 너 형수 방에 들어가서 씨를 좀 줘. 그 사탄이가 원하나 그 씨를 주면은 네 시간이고 형의 씨니까 주지 말어. 그래서 설정해 버렸어. 그래서 아침에 나오니까 방문 앞에 하나님 치니까 죽었어. 그 유다는 자 마누라 죽었지 아들 둘 죽었지 이제 하나 남아서 씨가 셀라 하나 남아서 셋째 아들이 그 아주 나이가 어려. 그 단말을 보고 며느리 보고 야 너 시동생 어리니까 걔가 신랑도 할 때까지 너 집에 가 있어 친정에 가 있어 그 쫓겨 갔단 말이요. 자 쫓겨 가서 손을 꼽아 있는데 이 시동생이 빨리 커야 내가 시집 가가지고 애를 낳아 예수가 태어났는데 나이가 20살 다 되는데 유다가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겁을 먹었어. 저 다말이가 이상한 여자야. 저 여자 우리 집 와서 아들 둘 죽었거든. 셋째 또 좀 또 죽을 것 같아. 그 안 주려고 연락 안 해. 그렇게 다말이가 선수를 썼어. 시아버지 당신이 자꾸 깨를 내면은 나는 어떤 방법이든지 씨를 받아서 예수가 태어나야 되는데 기생이 된 거예요. 응? 며느리가 희생 옷을 입고 유다가 양털 깎으러 가는 길목에 앉아서 기다리는 거야. 하메나 하메나 그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생은 수건 쓰고 화장하면 잘 모르잖아 눈썹 그리면 그래 앉아가지고 또 유다가 또 부인이 죽어서 남자는 또 부인이 죽으면요 눈 좀 떠봐야 조심하고 응? 여자가 그립대 응? 그래요? 그 이상 여자 안 그려워? 다 늙었어? 그래 여자가 그러니까 기생은 몸 파는 사람 아니요. 그 유다가 여봐 저 나중에 현찰은 없는데 내가 네 방에 좀 가면 안 될까? 떼내놨구나 이제 떼내놨어. 유다는 다말이가 때려봤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지요. 근데 뭐 저 보증품만 물건만 잡히면 되지. 돈 없어도 현찰 없어도 뭐 그 도장하고요. 도장 첫째 도장이야. 두 번째는 지팡이하고 당겨 허리끈이지 허리끈 허리띠 그 세 가지만 맡기세요. 내가 몸을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둘이 잤어. 근데 임신이 됐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양털 깎아줘 돈을 받아줘 유다가 종을 보내서야 저기 갔다 어떤 동네 있지 그 기생 찾아가서 그 내 도장하고 좀 찾아오라고 응? 그걸 가니까 그 동네에 요 기생 집 어디요? 하니까 이사 우리 동네 기생 없어? 아 있다는데 없다니까 그래 못 찾고 왔단 말이요. 그 유다가 저 주인장 그 동네 기생이 없더래요. 그럼 가만 놔둬라 창피스럽다게 발각되면 덮어두자 없는 걸로 그 상계로 되니까요. 그 다말의 이웃에 다말 사람들이 다말의 며느리 이웃집에서 배가 불러오니까 다말이 임신했다. 신랑도 없는데 임신했다. 그래서 유다에게 고발이 들었단 말이요. 여보 당신 며느리 임신했대. 이 나쁜 년이다. 그 잡아오라. 불러 태우라. 응? 그래 다말은 걱정 없어. 왜 도장이 있거든. 그래서 응? 잡혀왔어. 야 다말아 이실 짓고 하라. 그 배속의 애기 아빠가 누구냐. 여기 있어요 도장. 도장? 생각나. 야, 내 도장이 왜 니한테 갔느냐? 아, 그랬구나. 이게 성경이에요. 마귀는 공격을 주겠지만은 하나님은 우회적으로 예수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 족보를 이어준 거야. 그런 여자가 예수 족보의 네 사람에서 기생나합 있죠? 누시 있죠? 바세바 있죠? 다말이 있죠? 이런 여자들이 공헌을 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니고 예수를 보냈는데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재림을 또 영접해야 되고 또 맞이하려면은 기록한 대로 가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록됐는 데는 하나님이 기록했지 또 하나님이 이루시지 우리는 따라갈 것뿐이요 순종할 것뿐이요 뭐 창피하고 뭐 부끄러워 그게 아니라 예수 만나면 되니까 응? 그럼 초막절 가면 다 원죄를 뽑아주는데 원죄가 있는데 죄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죄인 개수들인데 응? 그래서 껑 잡는 게 맨데 응? 그래서 수르바벨에게 총독의 직분을 맡겼다니까요. 그 구약 때도 고레스가
수르바벨 보고 그냥 총독아 빨리 가서 집 지어 성전 지어 했지요. 에스라 1장에 응? 그 요셉이도 애굽의 총독이 돼서 자기 가족을 불려들여서 아브라함의 사명이 이루었지요. 우리는 70년 끝마치고 돌아오는 학계서라세의 수르바벨 머리돌 역사 정확합니다.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 할 일이 내 마음을 바쳐 가라야 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그게 사탄에게 좁혔다. 마귀 말 들었다. 금송아지 믿었단 말이죠.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마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인본주의로 사람 머리 수 따지고 사람 많이 모이면 성공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성공이지 하나님이 안 택하면요 다 실패요.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열하나님이 일어나며 열지파가 네 산성들이 다 해파되되 금송아지 교회는 망합니다. 산만이 이 사람 이름인데요. 이 사람이 왕 열왕기하 17장 3절에 산만 에셀이요 아수르 왕이요. 아수르 왕이 세 번 잡아가는데 사마리아를 산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해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가족 멸망이요.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이 이스라엘 사상은 따블시 사상이요. 타협주의 혼합종교 그렇게 아담 해와 같이 뱀하고 손잡았어. 솔로몬도 두로왕과 손잡았어요. 그 사마리아는 이방과 손잡았어요. 금송아지 손잡았어요. 오늘 한국교회도 따부시지 손잡았어요. 우리는 멸공실리요. 응?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을 종말로 보여주면서 이 망하는 교회를 세계교회를 우리 보고 가서 찾아오라고 건세를 줬어요. 칠장 건세를. 5개월에 입에 불이 나가요. 원하는 대로 재앙을 땅을 쳐요. 그러면은 북진까지 해서 모스크바 가서도 양을 살리고 포로된 우리 다보시지 속해 있는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들을 강권으로 찾아와서 시온산의 정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만 짚읍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아이시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우리의 목자장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마귀한테 잡혀갔고
망했지만은 주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와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길은 기록한 말씀밖에 없사오니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여, 예수님도 기록한 대로 가셨고 땅에서 망신당하고 버림당하고 춤배고 돌 던지고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셨나이다. 이제 이번에 우리 차가 됐는데 우도 마귀 공격을 받고 지뢰같이 짓밟히고 잠시 버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슬프다 아래이 됐지만은 여호와의 초막절날 건세날이 되면은 건세가 나타나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에 다 구원을 받고 새 시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맡겨준 이 길을 즐겁고 힘차게 용기 있게 돌진해서 위신 체면 찾지 말고 성경이 그렇다면은 노아같이 순종하는 종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이 목사님 감사금 받쳐 싸우니 가정의 모든 문제를 보살펴 주시고 새 시대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